BMW F10 MBT. 네, 원래 MBT 옵션은 중간에 12년식 마지막에 나오는 차 아니면 대부분 다 이게 스탑앤고 있는 오프 버튼 있으면 MBT로 넘어가는데 차이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티맵하고 유튜브 반반 쓰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티맵, 그 다음에 유튜브 틀었어요. 그러면 박스를 누르면 지금까지 열려있는 게 쭉 뜨죠. 티맵을 눌러서 갖다 놓고 이러면 반반 돼요. 다시 점 누르면 풀하면 되죠. 순정화면에서 MBT 확인하는 방법은 주문 전에 꼭 확인하세요. 이렇게 넘겨볼게요. UI가 네, 여기 이렇게 깔끔하게 일자로 떨어지죠. CIC는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 근데 MBT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이 매끄럽게 가고 UI가 틀립니다. 그래픽이. 얘는 MBT 옵션입니다. 6핀짜리죠. 원하는 어플을 깔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카카오네비도 당연히 되겠죠. 티맵, 아틀란, 웨이브, 티빙, 플로우, 멜론까지 다 깔아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유심 인식이 됐죠. 유심 툴킷이 설치가 되고 이렇게 4G가 인식이 됐어요. 그러면 핫스팟 연결 없이도 다운받은 어플을 사용할 수 있고 후방카메라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킹덤 캡틴형이고요. 추가적으로 이게 원래 좀 비어있죠. 트위터 자리인데 양쪽 다 마찬가지죠. 네, 이 자리에 지금 추가적인 시공 트위터를 시공해 보겠습니다. BMW MBT 오디오 옵션입니다.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 마무리 했고요. 마무리 작업은 트위터 작업입니다. 순정 화 작업이죠. 네, 여기 이제 원래 이렇게 스폰지로 막혀져 있어요. BMW F10 도어 탈거하는 방법은 볼트 여기 하나, 손잡이 쪽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하나 여기 한데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고 여기 뜯을 때 위쪽에 핀이 있고 앰비언트가 위쪽으로 지나가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사진을 찍어서 말씀드릴게요.